24일 문수서는 부파경 사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를 봉송하겠습니다. 공동
오늘 법당에 들어와 보니까 등을 이제 새로 단다고 모두 이렇게 뗐는데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왕이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은 뭐 초파일을 기해서 옛날에는 이제 초파일 행사를 안 하다가 또 중간에 좀 하다가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이제 큰절에서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초파일 행사를 여기서 따로 하지 않고 제가 이제 큰절에 그 시간에 4시에 정상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초파일 행사는 안 하니까 등도 달지 말자 그랬더니 등은 달자 그랬어요. 등이 없으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법공양 등을 밝힙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꼭 초파일을 기해서 등을 하나 달고 싶으면은 여기 문수선원에서는 법공양을 제일 많이 하니까 뭐 그동안 그 참 법공양 많이 했어요. 전국적으로 뭐 전번에 통도사의 그 화환경을 3,000권을 했더니 주지 스님이 그 암자에 있는 모모 스님들을 욱박 지르면서 뒷방에서 하는 소리죠. 본인에게 하진 않고 저거는 무비 스님보다도 훨씬 형편이 좋으면서도 책한 권 보시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몇 번이나 들려오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법공양을 많이 했는데 그 우리 불자님들이 매달 이제 그 회비 내는 거 뭐 또 개인적으로 법공양금 이렇게 올리는 거 또 내가 이제 뭐 형식적이지만은 이제 그 이 법회 시간에 이제 법회비라 해서 그 봉투 하나씩 주는 거 뭐 등등 이래저래 하여튼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나 개인 제가 책을 써서 인세가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인세로 들어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여기에 뭐 공금으로 이렇게 회비에 들어오는 것이거나 전부 그냥 법공양으로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그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5,000원에서부터 뭐 10만원에 이르기까지 매달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 넣는 분들 하며 뭐 등등 그 도움으로 참 법공양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참 왕성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 아까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도 이제, 그, 내가 추록을 대놓고 씻고 가도 좋다 그랬거든요. 스님들은 사실 공부 시간에 100여 명 이상 오면은 그 스님들은 차에다 그냥 몇 박스씩 씻고 또 이제 못 가져가면 이제 택배로 붙여달라고 주소 적어 놓고 가고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1명이 이제 그 택배 일을, 그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번 등은 기왕 우리가 법공양의 모든 것을 다 매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등마저 안 달면 섭섭하고 또 법공양으로 그 들어오는 분들 돈을 그 입금하시는 분들 이름으로 또 그 등을 달아드려야 할 그런 등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도 또 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이제 법공양 등을 밝힙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타이틀로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니까 훨씬 좋아요. 초파일에 등다는 것보다 부처님 오신 날 뭐 너도 나도 다 기념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법공양 등으로 그렇게 이제 법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등을 하자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등 뜯고 새로 또 새로운 등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 이제 그 등을 많이 만들려고 일거리를 잔뜩 저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공부하시고 동참하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여기는 그 일반 초파일 기념 그 연등하는 것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우수한 그런 그 법공양 등을 올린다.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뜻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내가 환경 시간에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등을 이렇게 떴고 우리 눈에 이제 변화가 보여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오늘 방편주 보살님 명필로 크게 만한 종이로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복공양 등을 밝힙니다라고 두 곳에다 써서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여기다 등에다 저 줄에다가 아셨죠? 붓글씨로 근사하게 써가지고 복공양 등을 밝힙니다. 그럼 더 이상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법화경 사경 시간입니다. 28페이지 중간 세 가지 수레를 사용함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화택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삼계가 화택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난 집과 같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고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천지도 모르고 그 불난 것이 좋다고 불장난하고 그 사는 아이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런 비유를 이제 부처님께서 드시면서 참 이 불경은요 그 비유가 아주 그 뛰어납니다.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면서 그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구제해 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말하자면은 아이들을 말하자면 유인해 내는 거죠. 그냥 나와라 불탄 집에 그 오래 있으면은 화상도 입고 나중에 생명을 잃는다 이런 그 상식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들어 먹을 아이들이 아니야. 그럼 뭐 아이들이 할 게 있나요? 어른이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철없는 아이들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화상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산문에도 있었고 여기 이제 시에서 개성에서 이제 재차 밝히는 내용이죠. 그래 세 가지 수레를 사용한다. 그래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장난치고 노는데 곧 이제 집이 무너져서 모두 이제 불 속에 묻힐 판인데 그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불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탐진치 삼독과 내지 84,000 번뇌만을 가지고 그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꿈꾸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중생들을 두고 하는 소리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것으로서부터 해탈하기를 권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나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세 가지 수레를 사용하는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아이들이 평소에 요즘도 뭐 자동차 아이들 제일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나 뭐 비행기 모형 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듯이 옛날 아이들도 똑같은가 봐. 작은 그 사슴이나 어렵은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이 끄는 작은 수레들 그거 아주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그것을 이제 밖에다가 내가 갖다 놨으니 너희들 빨리 나와서 그거 가지고 타면서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용은 뭐 사실은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불탄 집을 가슴 사무치게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이게 문제죠. 사실은 불탄 집이고 뭐 세상 지금 그 참 이런 그 법화경이나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워낙 세상의 경전이라 부처님 경전보다도 더 좋은 경전이 세상 경전이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아무리 해도 저절로 들리게 되고 저절로 보이게 되는 뉴스만 가지고도 아 참
이보다 더 좋은 경전이 있을까? 이보다 더 사람을 경책하고 깨우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 참, 뭐 부처님 말씀보다도 더 아주 그 우리 가슴에 와닿게 그런 그 일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 뭐 삼계 화태연 저리 가라야 사실은. 삼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 불타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리 뭐 도저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어지럽고 험합니다. 참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가능하면은 양보하고 사양하고 피하고 제발 좀 그 자동차 몰고 다니는 분들 그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피하세요. 요즘 사람들 그 심성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뭐 지구의 어떤 변화 때문인가 우주의 흐름이 그런 건가 하여튼 그 참을성이 없고 아주 촉박하고 마음이 막 각박하고 조금 더 뭐 양보 같은 거 없고 그런 것이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은 참 그런 게 심해요. 그 뭐 잠깐 그 좀 길 비켜라고 빵빵 그렸다고 네가 왜 내가 가는데 빵빵 그리냐 하면서 와가지고 그 10배, 100배로 그냥 그 보복을 하잖아요. 빵빵 그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 안 비켜줬다고 막 그냥 10배, 100배 보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막 큰 그 상처를 입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뭐 불타는 집도 보통 불타는 집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조심해서 살고 내가 손해 보면서 작은 손해 보면은 나중에 큰 이익이라 결국은 그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경전에서 어찌 그런 사실들을 알았는지 벌써 2600년 전에 부처님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줄을 같이 읽고 설명하고 쓰겠습니다. 시시장자가 이작 신념하되 제자 여차하니 이가 수인해로다 그랬어요. 그때 장자가 아버지인 장자께서 자학 신념하되 이러한 생각을 하되 여러 아들들이 이와 같으니 그렇게 불탄 집에서 그저 장난치고 놀고 휘닥거리고 막 그냥 불이 곧 화마가 닥치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니 이가 순회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더욱더 이 말이요 익자 이익할 익자가 더욱 익자라 더욱더 나에게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한도다 하는도다 나를 아버지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저처럼 아이들이 불탄 집에서 그 불타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불장난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거기에 오직 그 짐승들 험한 짐승들은 많습니까? 별별 짐승들이 전부 우리나라 정치 현상을 그려놓은 그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두어 번 봤듯이 나에게 더욱 근심스럽게 하고 고뇌하게 하는 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기타 모든 불보살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 이걸 보고 참 측은해하고 근심스러워하고 거기에 사는 우리 중생들을 아주 그 참 그 못 잊어서 마음 그 뭐라고 할까 근심하고 고뇌하는 그런 것을 그려놨습니다. 그 성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 한 구절 쓰시겠습니다. 시시장자가 이때 장자가
지시 장녀가 이작 시연하되 입자는 어조사니까 별 해석할 필요 없고 이작 시연하되 이작 시념하되 이러한 생각을 짓되 제자 여찬이 여러 자식들이 이와 같으니 이가 수뇌로다. 나에게 근심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 쓰셨죠? 그 다음에 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줄을 한꺼번에. 금차 사택이 무일 가라 이언을 이 제자 등이 탄면 히히 하고 불수 악교하니 장이 화해로다. 직편 사유하되 설제 방편 홀이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홀이라 하고 그 두 줄은 우리 저기 이 사경반 불자님들은 모두 이제 한문 어지간히 물리가 나가지고 쭉 이렇게 전체 읽으면은 거의 뜻이 돌아가죠. 글자는 낱낱이 안 새겨져도 대강 무슨 뜻이다 하는가 아마 돌아갈 겁니다. 금차 사택이 지금 이 사택이 무일 가라 이언을 하나도 가히 즐거울 것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철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 그렇게 뭐 즐겁다고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갖고 뭔가 즐거울 거리를 참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즐겁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 등이 여러 자식들이 탐면 희희하고 즐길 탐 빠질면 즐기고 빠져가지고 또 즐겁게 놀다 즐길 희 놀 희 그렇습니다. 즐겁게 논다는 뜻이에요. 뭐 불장난하고 이런저런 뭐 그렇게 이제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놀고 불수악교하니 내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불수하여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 장이 화해로다. 장차 화 불의 그 해침을 당할 것이로다. 그렇죠. 화 화해를 불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면에 전부 불이 붙었고 나가는 문은 오직 문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편사유하되 곧 아버지가 장자가 생각하기를 설제방편홀이라 여러 가지 방편을 설 베풀 것이다. 여러 가지 방편을 이 아이들 보고 그냥 불났으니까 얼른 나가야 된다 이 소리 가지고는 안 통하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이들을 수준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도 자녀 교육 시키는데 무턱대로 대고 공부해라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이거 보면은 그런 그 교육 방법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자녀들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이라, 뭐 방법을 강구해야지. 놀기만 하고, 뭐,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그러면은, 그 인생이 참 말이나 남았고, 한데, 뭐 부모가 벌어놓은 재산이 설사,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살 궁리는 자기가 그 해야 되고, 또 세상을 뭔가 이해해야 되고, 또 인생을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저렇게 철없이 그렇게 놀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소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무조건 안 된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소리만. 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큰일이다. 그 소리만 하는 거지. 뭔가 방법을 연구해내야 돼. 이 아버지처럼, 이 집 아버지, 법화경 아버지처럼 방법을 연구해야 돼. 오늘부터라도 그 방법 좀 고민합시다, 우리가. 그런 뜻입니다. 쓰시겠습니다. 금차사택이. 무일가락 이언을 한 가지도 가히 즐거울 것이 없거늘. 제자 등이 이럴 때 있자는 그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습니다. 보통은 어조사 있자라고 해서 해석을 안 하는데 이럴 때는 또 경우가 달라서 그러나 여러 아들들은 하나도 즐 것이 없는데 그렇죠. 인생에 철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철없는 아이들은 탄면히히하야 빠져가지고서 즐길거리에 빠져가지고 즐길 탐